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, 암 환자 호박, 당근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으로 암 예방 식품에 대한 연구자이며 미국 하버드대학의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교토 부리의과대학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, 호박, 당근, 이게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흔한 식품이지만 사실은 최고의 항암 식품 중 하나입니다. 이 특히 호박 중에서도 단호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이 단호박의 산뜻하고 선명한 색깔은 당근과 마찬가지로 카로틴의 색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. 이 카로틴이라는 것은 알파카로틴과 베타카로틴으로 나뉩니다. 보통은 아마 여러분들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베타카로틴은 많이 잘 아실 겁니다. 근데 이 알파카로틴이라는 것도 있고, 이 알파카로틴 역시 굉장히 뛰어난 항암 물질이라는 거죠. 이 베타카로틴은요,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항암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이 베타카로틴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, 일단 첫 번째로 세포막이나 유전자를 해치는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. 두 번째로는 암세포의 세포 분열 사이클을 멈추게 합니다. 세 번째로는 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암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높이게 됩니다. 네 번째로는 세포를 암으로 변하게 하는 인지질의 대사를 억제하게 됩니다. 다섯 번째로는 대식세포, 백혈구의 일종인 T세포, 내추럴 킬러세포의 활성화를 시킵니다.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우리 몸에 항암 성분이 늘어나고 또 내추럴 킬러세포가 활성화됨으로써 암세포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. 이 베타카로틴은 기본적으로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단호박과 당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이 알파카로틴은 베타카로틴과 좀 구조적 차이는 미미하지만 베타카로틴보다 높은 발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이 카로틴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. 여러분들, 이 단호박과 당근을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으로 조리해서 먹으면은 우리 체내에서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. 또 단호박이 일반 호박보다 단맛이 강하고 카로틴 등 비타민 함유도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단호박과 당근을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채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베타카로틴, 알파카로틴 먹을 수 있는데요. 이 단호박을 고르는 요령이 있습니다. 단호박 어떤 걸 고르셨냐면요, 묵직하고 중량감 있는 것을 골라하셔야 돼요. 그리고 줄기가 말라서 있고 꼭지 주변에 주름이 가 있고 균일하게 울퉁불퉁한 것이 속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조각으로 파는 단호박도 있죠. 이 조각으로 파는 단호박은 우리가 그 안을 볼 수가 있죠. 이럴 때는 색이 생노란 거, 노란 것이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색이 생노랄수록 카로틴의 함유량이 많다.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, 일단은 단면이 보인다, 안이 보인다 하면은 노란 것을 고르고, 노라면 노랄수록 좋다는 거고, 뭐 잘라져 있지 않아서 안을 알 수가 없다 이러면은 일단 들어보시고 묵직하고 중량감 있는 거, 그리고 줄기가 말라져 있고 꼭지 주변에 주름이 가 있는 거, 그리고 균일하게 울퉁불퉁한 것이 속이 꽉 차 있는 거다라고 아시고 이런 단호박을 고르시면 됩니다. 당근 고르는 거, 당근도 역시 색깔이 짙은 게 좋습니다. 줄기의 단면이 작을수록 신선하며 당근 속에 든 심이 굵거나 초록빛이 돌거나 거무죽죽하면은 오래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당근은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야채나 그 채소를 고를 때는 색깔이 선명하고 짙은 게 좋습니다. 생노랗고
뭐 당근도 약간 뭐 주황색이 진짜 뚜렷한 거. 이 색소 성분이 이제 그뭐 항암 내추럴 킬러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뭐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 껍질 먹으러 가잖아요. 그게 그렇습니다. 껍질에 그런 색깔이 들어있는 거고, 그 색깔이 들어있는 걸 먹었을 때 우리가 그 NK 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당근과 단호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그래서 색은 진할수록 좋다. 그 채소가 가진, 야채가 가진 본연의 색이 진한 게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시고 당근과 단호박을 고르시면은 여러분들은 항암 성분, 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야채와 채소와 과일들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. 실제로 실험을 한게 있습니다. 알파카로틴에 대해서 실험한 게 있는데요. 알파카로틴의 폐암 억제 효과를 보면요. 일단은 보통의 먹이를 먹인 것은 발생한 폐암의 수가 4.06이에요. 4.06. 근데 알파카로틴을 먹인 그걸 보니까 1.33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 정도죠. 보통의 먹이를 먹였을 때랑 알파카로틴이 들어가는 먹이를 먹였을 때이 폐암의 발생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. 여기 놀라운 것은 베타카로틴을 첨가한 먹이를 먹였을 때는 보통의 먹이를 먹였을 때랑 큰 차이가 없다. 오히려 뭐좀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알파카로틴이 폐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. 그래서 뭐 다른 암은 뭐 비슷하게 작용하겠죠. 근데 어쨌거나 이 실험은 폐암을 억제하는 그 실험이었고, 실제로 알파카로틴은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근과 단호박을 먹으면 좋다라는 거예요.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단호박과 당근은 최고의 항암식품이다. 그리고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은 기름으로 조리해서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뭐 당근 같은 거뭐 기름에 볶아서 많이 먹잖아요. 특히 뭐그 뭐야 김밥에 넣어서 먹을 때도 그 당근을 채 썰어서 기름에 볶아서 당근 그 김밥에 넣어서 김밥을 만들죠. 그런 식으로 단호박과 당근은 뭐 가급적이면은 기름에 볶아서 먹을 때 우리 체내에서 그 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진다. 그러면은 뭐 단호박이나 당근을 뭐 똑같이 먹었다고 쳤을 때 거의 뭐 섭취율이 높아지니까 훨씬 더 많은 당근과 단호박 섭취를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단호박과 당근 뭐 별로 비싸지 않잖아요, 그죠? 뭐 상대적으로 저렴한 뭐 야채와 채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것들을 볶아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항암 효과가 뛰어난 다양한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. 그래서 같이 잘 공부해서 뭐 항암을 예방하고 또 암을 없애버릴 수 있는, 암을 사라지게 하는 우리 식사, 식재료들, 그리고 식습관들, 그리고 반찬들, 이런 거 같이 보면서 건강한 식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